는 누나랑 낚시 가본 적은 없겠지 싶어서 자랑해봐요 하셨습니다. 있지롱. 빙어 낚시 해왔지롱. 없을 것 같죠? 해봤습니다. 또 다른 걸로 도전하세요? 아, 빙어 낚시 되게 재밌던데요. 저는 그 겨울에 이렇게 빙어 그 얼음판 뚫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와, 어떻게 자리를 그렇게 못 잡았는지. 저는 한 마리도, 누나는 한 세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랜 시간 안 있어서 입질이 안 온 걸 수도 있어요. 저는 참선 그렇게 뭐 투철하지 못하여 한 시간도 못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누나는 어쨌건 좀 많이 잡더라고요. 저는 누나 그 얼음판 깨갖고 낚시할 때 옆에서 그냥 혼자서 계속 얼음 가지고 놀고 뭐 슬라이딩 하면서 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. 어쨌든 전 낚시 경험이 있어요. 누나랑 같이 한. 2967 빗자락에 우울을 시선해 봅니다. 쫑디, 저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셨습니다. 토닥토닥. 들리세요? 제 어깨 토닥토닥. 그래요. 힘내십시오. 푸른밤 지내면 좀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서 힘내세요. 정유나님. 넥타이니의 오르골 그리고 버리고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. 어떠세요? 제 작사 감성. 좀 감이 오십니까, 여러분? 느껴지시나요? 담은 음악들, 그런 곡들 하십시오. 피디님이 장기야 추천하시는데요. 몇 사람 한참 동안 찾아. 진짜 재밌겠다. 자, 윤다혜님. 위에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셨죠? 전 쌍꺼풀 수술했는데 붓기 진정시켜줄 노래. 아, 왜 그래? 이거 어렵다. 자, 음악 작가님 또 만났어요. 위아 영에 이어서. 네. 쌍꺼풀. 쌍꺼풀. 아, 나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진짜요? 기대한다. 나 이거, 기대합니다. 나 천재 같아. 얼스 인 앤 파이어의 붓기 원더랜드. 붓기 원더랜드. 나 천재 같아. 천재다. 와. 아, 전 사실 순간 딱 생각했던 게 네. 빈준호의 붓기 온앤온 네.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노래 한번 더 다시 한번. 붓기 원더랜드. 붓기 원더랜드. 하. 야, 붓기가 있어도 원더랜드라는 예, 거죠. 예, 예, 예. 자. 살았다. 음악 작가분이십니다. 역시 네. 최고예요. 노래 한